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강의를 맡게 된 최정욱입니다. 여러분들 12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면접 때한 번씩은 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12주 동안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 거될것 같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한 반, 와인 오픈하시는 거 배우시는데 한 반, 그리고 와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배우시면은 시간이 아마 다갈것 같습니다. 식사들 못 하고 오셨죠? 예. 여기가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요. 혹시라도 너무 배고프시게 오면 간단한 거 드실 만한 거 갖고 오셔서 수업 시간에 드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대신 너무 소리를 내시거나 향이 좀 너무 센 거, 예, 김치볶음밥을 갖고 오시거나 이러시면 좀 곤란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와인 평가지라는 거 받으셨죠? 오늘부터 와인 드실 때는 요 평가지를 다 체크를 좀 해볼 거거든요. 평가지를 체크하는데 항목이 좀 많습니다. 한 와인당 16개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체크하셔서 저한테 따로 내시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내가 무슨 와인을 먹었는데 그 와인 맛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 16가지로 기억을 하시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와인 공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인을 좀 많이 마신다라고 하시는 분. 자,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와인을 많이 마신다. 일주일에 한병 이상 마신다 합니다. 예, 안 계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덜 마시지만 많이 마시는 편이다. 한 달에 한병 정도는 마시는 것 같다. 네. 하나, 둘, 셋. 네 분. 예. 오, 상당하네요. 자, 그러면요. 조금 마신다. 그냥 남들보다 좀 마시는 것 같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한병 정도는 마시는 것 같다. 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한반 가까이 되네요. 자, 잘안 마신다. 1년에 한병 정도 마시는 것 같다. 네네. 예. 전 세계의 에버리지에서 우리나라는 와인을 잘안 마시는 나라인데요. 전 국민당 1년에 한 병을 안 마시는 나라입니다. 자,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술은 뭐죠? 예, 그렇습니다. 소주의 1인당 소비량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1년 동안 몇 병이나 먹는지 아세요? 천병. 예, 천병은 좀 많고요. 네, 200병. 재작년 통계인데요. 0세 영하부터 100세 할아버지까지 다 국민을 합쳐갖고 1인당 소주 소비량이 33병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0세부터 원래 19세까지 못 마시죠. 예, 고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1년에 33병을 안 마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시세요? 예, 안 마시시죠? 그러니까 저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그 33병을 대신 마셔주고 있는. 예, 예, 33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두 병을 마시면 100병을 마시게 됩니다. 왜냐면 52주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주당들을 보니까 저보고 술 마시자고 일주일에 두번 이상 얘기하는 친구들은 저 대신에 그 술을 마셔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음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음주 운전이나 이런 사고도 있지만은 어떤 이렇게 인사 사고라든지 혹은 이제 싸움이나 혹은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주로 대표되는 독주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와인 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소주 대신에 와인을 마시자. 와인을 마시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와인은 소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기도 낮지만요. 소주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인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한 식생활이나 음주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게 될것 같아요. 자,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흥 아카데미 한국 와인 학교장이라고 이제 오늘부터 되는데요. 전에는 광명 동굴 소믈리에 지금 예, 일을 하고 있고요. 광명시의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저는 다른 일 하다가 예,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이나 이번 주 중에 저한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셔서
한국 와인 학교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전화기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 연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질문 있을 때 이렇게 그 해주시면은 그 문자 메시지나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하는 광명동구를 간단히 먼저 좀 알려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게 한국 와인 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에 좀 많은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자주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저한테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광명동굴은 가학산이라고 하는 산의 광산을 그 일제시대 때 광산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가학산이 시흥시 시흥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시흥광산이었는데 그 광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가학 광산이라고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님이 광명 동굴의 일정한 지분은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우리 시장님은 코방귀 키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뭐 얘기를 하시지만 예, 그 광명 동굴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시흥시에서 시작됐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 항공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지금 빨간색 건물이 그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같이 쓰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고요. 쓰레기 분리를 하는 곳인데 유명한 이명세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주민 혐오시설이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다 보니까 그런 데일수록 눈에 잘 띄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빨간색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광명동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빨간 거 보이시죠? 예, 거기만 찾아오시면 되세요. 하면은 두 말 않고 잘 찾아오시게 되세요. 지금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몰라요. 그냥 뭔가 이거 전망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하고 있는 장소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을 재생해서 동굴을 만들고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예술품 만들고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으로 화두가 돼서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광명 동굴 안에 그 와인 동굴이라는 구간이 200m가 있고요. 거기 레스토랑이 있는데 처음에는 레스토랑 책임자로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다시 리폼을 해서 요 레스토랑이 돼 있진 않고 새로운 레스토랑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와인 서빙을 하고 와인을 셀렉하고 이제 와인 셀러의 와인을 판매할 와인들을 책임지는 게 이제 제 원래 업무였고요. 예, 요거는 설정샷입니다. 예. 동굴에 와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와인 그 광명 동굴에 오시면은 한국 와인 동굴이라고 하는 한 200m 구간이 있고요. 와인 셀러라고 해서 와인을 보관하는 장소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셀러를 개인한테 이렇게 한 칸씩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너무 큰 이렇게 그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한국 와인 판매하는 와인을 여기서 보관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런 똑같은 이 그 방이 6개가 있는데요. 대략 한 3,000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병의 와인을 보관하면서 전시하고 한국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와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한국 와인이 이렇게 많은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아는 편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많고 품질이 좋은 와인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일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었고요. 동굴에 오시면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한쪽에는 한국 와인들을 전시를 해놨고요. 한쪽에는 수입 와인들을 전시해놨습니다. 수입 와인들이 다 들어와 있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예, 수입 와인 중에 아주 일부분의 일부분만 들어와 있고 한국 와인도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광명 동굴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는 지역의 것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여 종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보다 한 두 배 정도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인 굉장히 많죠. 예,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품질도 좋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수입 와인들인데요. 외국 와인들을 또 와인 동굴에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은 와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와인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과실을 사용해서 만든 와인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와인은 뭘로 만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포도 농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와인은 포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 잘 아시고 계신데요.
나중에 와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와인들은 다른 과실들, 그러니까 포도 이외의 과실들로 만드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북 문경에 오미자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어요. 오미자로 와인을 만든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요 옆에 있는 와인은요, 그 경남 사천에 참다래라고 있죠. 그 키위로 만든 와인이고요. 요 와인도 굉장히 잘 만든 와인이고 맛있는 와인이라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와인이고요. 저기 옛날에 고려 가사에 보면요,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르 였다라는 뭐 고려 가사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신 지 오래됐다.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세요. 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머리가 머루, 예, 다래가 키위. 예, 그래서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르 였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냥 과실 안 먹었을 것이다. 반드시 술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예, 머리술, 그러니까 머루주, 그 다음에 다래술, 다래주를 만들어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요, 지금처럼 알코올이나 소주를 사서 부을 수가 없었어요. 과실을 으깨서, 으깨면 가만 놔두면 그게 부글부글 발효가 돼서, 발효가 되면은 알코올이 생성되는, 즉 발효주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머루 와인하고 다래 와인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이유는요, 그런 게 글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래 와인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예, 아마 술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각 지역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와인을 만드는 그런 특성으로 잘 연결이 돼서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많이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로는요, 전북의 고창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예, 그렇죠. 복분자로 술을, 그냥 복분자 주를 만드는 데가 있고요. 복분자로 와인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와인과 복분자 주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 번째 시간 정도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전북 부안에 가면요, 오디가 유명해요. 오디로 와인을 만들고요. 경남 하동에 가면은 매실이 아주 유명합니다. 매실로 와인을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 문경에는 오미자, 그 다음에 사천에는 다래, 그리고 뭐 여러 곳이 있지만 무주나 이런 쪽에는 머루가 많이 나서 머루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국에서 다양하게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는 와인이 나올까요? 예, 그렇죠. 감귤로 와인을 만들고 있어서 감귤 와인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광명동굴에서 감귤 와인을 팔려고 예, 그 답사를 갔었어요. 예, 택배비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배 타고 오거나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광명동굴에서는 한국 와인이 있었다는 거를 모를 때부터 이제 그 한국 와인을 팔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다른 와인 말고 한국 와인만 한번 시음하고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와인을 시음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오시면은 매일마다 와인 시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8개 지자체에 51개 와이너리에 200개 와인 중에서 매일마다 로테이션해서 오늘은 뭐 어디에 무슨 와인, 내일은 어디에 무슨 와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배 드신 분들은 아니 뭐 요만큼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서 한 컵이라고 그래서 이 컵을 얘기하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두세 잔을 막 따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는 아 그렇게 곤란하십니다 얘기했다가 그만큼 드셨으면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 한 10분 중에서 2분 정도는 와인을 꼭 사갖고 가세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만 3천 병의 와인을 판매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2015년 그 어린이날이었어요. 5월 5일 그날 1만 5천 명이 동굴에 오셔갖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이 사진을 저는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이날보다 더한 날이 작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1시간 늦게 출근하거든요. 10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날은 좀 일찍 출근해야지 하고 9시까지 출근하고 있었는데 동굴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너무 막혀갖고 제가 출근을 1시간 늦게 했습니다. 예. 그 얘기 이제 올렸다가 이제 혼났어요. 예. 그때 그 동굴에 2만 명이 오셔갖고 예.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냥 1시간이 걸려갖고 그 여름 그 저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막 3시간씩 걸려서 오시고 그랬어요. 오실 때 막 화내십니다. 전화하셔갖고 아니 뭐 이렇게 주차장도 이렇고 막 이러시다가 동굴 딱 들어오신 순간 시원하네 이러고 그냥 확 풀리세요. 예. 네, 동굴은 사실은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와인과 장류와 치즈 그리고 새우젓 이런 음식들을 숙성 보관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햇빛도 없고요. 습도가 적당히 높고 60에서 80% 정도로 높고 그 다음에 진동이 없기 때문에 발효 음식을 숙성하는 데는 가장 좋은 예, 그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김치도 갖다 놓으면 좋겠지만 예, 김치가 어디선가 있으면 예, 그 냄새가 와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와인하고 뚝 떨어져서 새우젓만 숙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레스토랑을 리폼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예약제로 그 저 받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주 그 독특한 장소로 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곳입니다. 예, 이것도 컨셉이에요. 예, 저는 요즘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기획하고 와인 행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빙은 다른 분들이 하시고요. 요거는 저 외국인 관광객들 그 웰커머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저기 홍보하시는 분들 오셔서 행사할 때 와인 한 잔씩 드시고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매년마다 와인 축제를 하는데요. 저희 그 동굴에 납품을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장님들이 오셔서 각 지자체의 그 특산 과실들, 그러니까 와인을 만드는 과실들을 요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으깨서 발효를 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만든 재작년에 만든 으깨서 만든 와인을 작년에 배포했고 작년에 으깨서 만든 와인을 지금 숙성했다가 금년 축제 9월 달에 할 텐데요. 그때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와인 품평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인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는 와인이 한 110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70여 종의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서 와인에 대한 품질을 예,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그 평가를 받고 이제 수상을 시키고 이런 행사들 했고요. 요거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와인 축제를 했고요. 와인 축제할 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 과실들을 으깨서 예, 그 와인 만드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빨간 게 오미자고요. 예, 포도도 있고 여기 사과. 예, 그리고 요거는 비파라고 해서요. 전남 완도에 살구하고 비슷한 과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근데 요게 비싸서요. 요거 갖고 오시기 한 1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과실들을 다 모아서 와인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와인들을 제일 잘 경험해 보시는 건요, 그냥 와인만 드시는 것보다 한국 와인과 잘 맞는 음식들하고 같이 드셔 보시는 건데요. 제가 유명한 셰프분들 네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와인들하고 어울리는 음식들을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전남 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파라는 와인 하고요, 전남 완도의 특산물인 전복, 예, 전복 요리를 개발해서 만들었고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그 바텐더 탑 전 세계 탑 20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바텐더 분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와인을 활용한 칵테일을 개발해서 그때 이제 그 좀 알려드리고 그랬어요. 네, 와인 행사장에서 와인을 즐기는 예, 그런 장면이고요. 요거는 와인 품평에 동일하게 이제 블라인드로 테이팅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대상 받은 와인들이나 이런 그 수상을 시키는 그런 행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요리 클래스를 했어요. 한국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 클래스.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요. 요거를 판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인과 우리나라 음식을 즐겼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요건 이제 시상식 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지도가 작년 축제 때 배포된 그 지도인데요. 여기서 좀 더 많이 와인이 추가됐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와인의 어떤 뭐 이렇게 분포를 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드렸고요. 각 지역별로 네, 그 경기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뒤에 이제 그 제주도도 이제 들어가야죠. 앞쪽에는 지도가 돼 있고요. 그 와이너리 주소와 그 와이너리 이름들,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시면 와인 스타일별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 스파클링 와인들,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중에서 드라이한 와인, 스위트한 와인, 그리고 로제 와인들, 레드 중에서 드라이한 와인들, 스위트한 와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아이스 와인이라고 해서 얼린 포도로 만든 약간 달콤한 와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스 와인과 그리고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국 와인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저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대전에서 세미나 할 때 얘기했는데요. 한 번이라도 한국 와인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한 번도 한국 와인 마셔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굉장히 열띤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예. 저희 와인 축제 할 때 그 각 와이너리 대표분들이 자기가 만든 와인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사진 찍은 장면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12주 동안 그 실습을 가시는 세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두 종의 와인들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와인들을 마셔볼 건데요. 어떤 와인들은요, 그 굉장히 잘 만들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와인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와인은 여러분들 취향에 안 맞기도 하고 꽤 이게 와인이에요라고 할 만한 와인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백인이 있으면 백인이 다 취향이 다르고 입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맛이 없지?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맛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맛있는데 옆 사람은 맛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강요하셔도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있듯이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는 와인을 술로 분류하지 않고요, 음식으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축제할 때 사진입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실 때요, 외국 와인하고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국산 와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외국 와인은 외국에서 온 와인, 국산 와인은 우리나라 재료로 뭔가를 어떻게 한 와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국산, 우리나라에서 만든 와인, 그거보다는요, 한국 와인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국산 와인이라는 용어보다는 한국 와인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와인 중에서 브랜드 이름이 한국 와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한국 와인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애칭을 담아서 수입 와인하고 비교를 할 때는 그냥 국산 와인보다는 한국 와인, 그래도 그거보다는 우리 와인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애정이 담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용어를 쓰실 때는 한국 와인이나 우리 와인에 써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예, 뭔가 좀 이렇게 친근하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라는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이면 나가서 한국 와인이라는 말하고 우리 와인이라는 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남사스럽나요? 예, 아닙니다. 예,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아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인을 좀 드셔야 되니까요. 저 와인을 그 서빙을 하고 와인을 받으시고 와인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까 와인을 좀 많이 드신다는 분이 몇 분 계셨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예, 아까보다 손이 안 드, 예, 제 눈을 다 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오픈하는 법 정도를 첫 시간에 잘 알아두시면요. 너 좀 요즘에 한국 이제 와인 학교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 와인 한번 따봐,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하시죠. 따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하실 수 있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돋보일 수 있어요. 자, 와인은요 그 다른 술에 비해서 조금 그 좀 약간 그 뭐랄까요, 간지라고 하죠. 예, 그 허식이 좀 들어가 있는 술은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멋있게 오픈을 하거나 이러면은 좀 더 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술을 굉장히 편하게 먹자라고 하는 주의지만 좀 멋있게 딸 수 있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점수를 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에서 이제 와인 오픈을 하실 때 오프너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그 와인을 사시면 이제 검정색 손잡이로 달린 그 저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는 그런 예, 오프너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날개처럼 돼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으시고 다 좋은 건데 보통은 이제 그 검정색 그 손잡이라고 하는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디 업장에 가시거나 어디서 이제 그 오프너 달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그 검정 손잡이처럼 돼 있는 소믈리에 나이프를 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와인을 공부를 하시면요, 오프너를 조금 좋은 거, 그러니까 그 검정 거보다는 좀 더 좋은 거를 하나씩 정도는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저는 제 전용 오프너를 들고 다녀요. 왜? 저는 직업인이니까 좀 비싼 거를 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거나 뭐 이렇게 집들이를 갔는데 그 와인을 누가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와인 누가 갖고 왔네? 뭐 이거 누가 딸 수 있어? 이러면 잠깐만 하고 제가 이렇게 오프너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오픈합니다. 예, 굉장히 뽀다구가 나죠. 예. 와인을 배우시면은 조금 좋은 오프너를 제 것 같은 거 말고요. 이건 좀 많이 비싸요. 제가 할부로 6개월을 해서 예, 샀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그 와인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요거를 좀 구매해 달라고 했는데 요게 대략 한 4-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아까 그 검정색 손잡이 저는요. 그거를 한 10개 따면은 그냥 그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조금 좋은 거는요. 바가지 씌우는데 잘 없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다 가격대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모양이나 튼튼한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걸로 하나씩 구매하셔서 가지고 다니실 때 이름 새기시면 예, 좋겠습니다. 내 거라고 이렇게 딱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있다가도 딱 보고 누구 나이프네 이런 거를 들고 다녀? 나 와인 배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예, 폼 나죠. 자, 근데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와인을 못 따면 안 됩니다. 예,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한두 병을 먼저 따서 보여드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약간 이렇게 그룹별로 해서 와인을 오픈을 직접 해보시는 실습들을 하시겠습니다. 여기 다섯 분, 뒤에 여섯 분, 거기 여섯 분, 여섯 분, 다섯, 여기 이렇게 해서 그 한 번씩 따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그렇게는 안 되겠네. 오늘은 좀 쉽게 따는 타입들이 있어서 와인은 코르크가 주로 마개가 되어 있는데요. 코르크가 아니라 다른 마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경우네요. 예, 요거는 쉽게 딸 수 있는 이제 스크루캡 타입이고요. 화이트 와인은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설명드릴게요. 녹화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하긴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오늘 제가 좀 그 와인을 시원하게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지금 아이스 버킷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왜? 화이트 와인은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예, 화이트 와인 안에는 여러 가지 산 성분들이 있어요. 유기산, 사과산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산은 온도가 낮아야 다양하게 이렇게 시큼하고 맛있는 맛이 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맛, 저 맛이 다 섞여 버려서 맹탕한 맛이 나기 때문에 온도를 그 낮게 해서 먹어야 맛있고요. 레드 와인은 거꾸로 텁텁한 탄닌이라고 하는 맛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상온에 맞춘 온도로 먹어야지 그게 부드럽게 느껴져서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뭐 레드 와인도 냉장고 넣거나 아이스 버킷에 넣기도 하는데 시원하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 화이트 와인은 좀 차갑게 레드 와인은 좀 이렇게 상온에 맞춰서 드시는 게 원래는 정도는 원칙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예,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레드 와인은 꼭 상온에 먹고 화이트 와인은 꼭 시원하게 먹어야 되느냐? 예외적인 원칙도 많고요. 화이트 와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와인은 더 차게 먹어야 되고 어떤 화이트 와인은 조금 온도가 높게 먹어야 되고 레드 와인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자, 와인 오픈하는 방법 간단하게 네 가지로만 설명드릴게요. 와인병을 보시면 위에 이렇게 캡실이라고 외국 와인들은 대부분이 알루미늄 캡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비닐 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캡슐을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코르크를 빼게 되는데요. 오프너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너가 한번 보셔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혹시 그 집에 있는 오프너를 갖고 오실 수 있으면 갖고 와주시고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룹을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이렇게 같이 보시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많이 사달라 그럴 거 그랬네요. 예. 자 구조를 보시면요, 제 거나 여러분 거나 구조는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검정색으로 손잡이 되어 있는 것도 똑같아요. 자 펼쳐 보시면요, 예, 네 가지 그 구조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칼날이 있습니다. 예, 그 등 쪽을 보시면 칼날이 있어요. 예, 칼날 꺼내 보시고요. 예, 날카롭지는 않고요. 톱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찔리더라도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첫 번째가 칼날, 두 번째가 스크류. 예, 세 번째는 저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지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2단으로 돼 있고요. 제 거는 전문가용이라 1단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 부분. 자, 요 네 구조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써서 여는 건데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칼날로 호일의 목을 이렇게 자르는 그 단계가 되는데요. 외국 와인들은 대부분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 호일을 커팅하게 될 때 가루나 이물질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종이 냅킨을 옆에 두시고 혹은 가지고 계시다면서 오픈을 할 때 한 번씩 그 저 가루나 이물질을 닦아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오픈하고 바로 따르게 되면은 이물질이 와인에 같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친구들하고 와인 마실 때 건네주면서 좀 아는 체 한번 하시면, 예, 너 와인 좀 아는구나 이런 얘기 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우리나라 와인은 대부분 다 비닐로 해놓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 그 와인을 오픈하는 네 가지 단계 중에서요, 첫 번째 호일 제거가 제일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호일 제거만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 세 단계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을 보시면 마디가 있죠. 예, 위에 보면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는데 마디 중에서 윗부분이 아니고요, 마디의 밑단을 따서 칼집을 내준 다음에 오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좀 보여드릴게요. 와인을 들고요. 레이블이 같이 마실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레이블이 어떤 와인을 이제 먹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게 놓고, 예, 칼날에 톱날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해주세요. 톱날을 이 마디의 목 밑단 부분에 칼집을 크게 내주셔서 위하고 아래가 분리되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자, 한 번 칼집 낸다고 안 빠집니다. 두세 번 많이 내주셔야 되는데, 자, 하수들이 하는 방법. 칼을 들고 이렇게 돌리시면, 예, 모양이 상당히 떨어져요. 예. 그래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칼집을 낼 때 팔꿈치를 밖으로 쭉 빼서, 예, 칼집을 내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당겨줍니다. 자, 칼집이 잘 들어갔으면요, 위하고 아래가 먼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돌리면 위아래가 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수월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예, 요거는 수월하게 따지는 경우고요. 이렇게 따고 나서는 반드시 냅킨으로 한 번은 닦아주셔야 돼요. 자, 저는요, 사실은 와인 오픈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오픈할 경우에는 바쁘니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러면은 냅킨으로 닦을 필요가 없이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도 그냥 캡실을, 안 되네. 예. 이건 안 되니까 칼로 하겠습니다. 칼집을 내서 아예 벗기고 나서 냅킨으로 닦으면 훨씬 더 깨끗하게 볼 수 있고요. 코르크를 뺄 때도 훨씬 잘 보이니까 수월하게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캡실을 벗기는 이유는요, 캡실을 위아래로 잘라서 냅킨을 아주 잘 닦았다 하더라도요, 따르고 나서 세울 때 와인이 바깥으로 흘렀다가 그 캡실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이 안에 있는 먼지를 같이 가지고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빼는 게 좀 더 위생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업장에서 제가 서빙을 할 때 이렇게 그 호일을 벗기다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망신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벗기는 게 훨씬 더 위생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레스토랑 가셔서 소믈리에들 오픈하는데 요즘에 소믈리에들 멋부리느라고 마디에 밑단을 안 따고요. 윗단을 따는 경우들이 요즘 좀 많이 있어요. 원칙은 반드시 밑단을 따는 거라고 알아놓으세요. 왜냐? 윗단을 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를 때 와인이 그 캡슐과 유리병 사이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위생적으로 훨씬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믈리에가 굉장히 멋부리면서 위를 따고 있으면은 한마디 지적해 주시는 것도 밑에 따는 거라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요즘 뭐 어쩌고저쩌고 위생적으로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 이 손님 공력이 좀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라고 서비스라도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자 캡슐을 제거한 게 1단계고요. 2단계부터는 조금 수월해요. 근데 1단계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 어려운 게 2단계입니다. 자, 그 오프너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스크류를 펴서 예, T자를 만들어주세요. 예, T자를 만드시면요. 이, 여기 이제 날카로운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예, 들어가는 부분으로 손을 잡고요. 예, 손이 안 찔리 이렇게 눌러도 안 찔리게 이렇게 하면은 찔리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누르게 잡고요. 코르크에 보시면요, 딱 중간, 아주 딱 중간을 놓고 가운데 날카로운 부분으로 1, 2mm 정도 집어 넣습니다. 예, 집어 넣고 나서요, 이거 한 손으로 하자니 힘드네요. 예, 그러고 나서 와인병을 잡은 상태에서 조금 힘을 줘서 예, 집어넣게 되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이크 없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오셨으니까 예,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요. 자, 보시면 조금 삐뚤어졌죠. 예, 삐뚤어졌을 때 요거를 억지로 가운데로 맞춰 넣으시려고 하면은 가운데로 들어가요. 삐뚤어진 상태에서 가운데 맞춰 넣으려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도 삐뚤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망신 당하기 전에 그냥 빼셔서 네, 다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잘못 들어가서 옆구리 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깨지죠. 깨지죠. 네, 깨지는데 코르크가 분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큰 망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망신 당하는 것보다는 구멍을 다른 데로 뚫어서 새로 넣으세요. 자, 힘을 많이 안 들여도 처음만 잘 드시면요. 그냥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마디가 한 단 정도 남을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되죠. 자, 쉽게 됐죠? 안 쉬워요. 보기만 쉬워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와인 사시면 다른 분이 따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한 100번 정도 따시면 수월하게 따실 수 있습니다. 예, 100번까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그 서비스 할 때 가끔 망신 당할 때 있습니다. 요즘에도 예,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단계 끝났어요. 3단계는 지렛대를 씁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 거를 빌려서 좀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같은데 지렛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쓸게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구멍을 뚫린 상태에서 집어넣고 가운데로 맞춰서 불러넣습니다. 힘을 줘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그 합성 코르크가 그 고무가 아닌 경우는 쉽게 들어가요. 나무기 때문에. 한 단이나 반 단 정도 남았으면요. 지렛대가 두 개가 있죠. 지렛대 두 개 중에 앞에 거, 위에 거를 먼저 씁니다. 지역자로 반드시 잘 거시고요. 꽉 잡아주셔야 돼요. 자, 자꾸 실수하시는 거. 자꾸 이러시려고 그래요. 이러면 빠질까요? 안 빠져요. 예. 코르크를 밀어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올리셔야 됩니다. 자, 코르크가 병하고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어요. 공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코르크가 숨쉰다? 아니에요. 예, 코르크가 병하고 아주 이렇게 팽창이 돼서 붙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힘을 많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고 힘차게 올려주세요.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면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거시고 이때는 그냥 이렇게 뽑으셔도 되는데 아까 나오는 힘이 있어서 요거는 좀 수월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캐치를 다 벗겨냈기 때문에 코르크가 보이죠, 유리병 통해서. 자, 한 마디 끝까지 정도 나왔을 때는 다 뽑지 마시고요. 뻥 소리 내면서 뽑지 마시고요. 요 정도 되면은 손으로 앞뒤로 조금 움직여서 빼시면 됩니다. 소리 들으셨죠? 네. 뻥 소리 나면은 하수예요. 네. 킥 소리가 정도가 나야지 네, 좋습니다. 왜? 뻥 소리를 내면요. 안에 있는 공기가 한꺼번에 휙 뒤집어서 나오는데 안 좋은 향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킥 소리를 내면은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 여기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 하수고요. 자, 요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코르크를 잡고 나이프를 돌리거나 아니면 코르크를 돌려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이프를 접고 찔리거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놔두시고 항상 와인 모임을 하게 되면은 와인에 제일 관심 있는 친구가 제일 가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코르크를 확인을 시킵니다. 네, 보고 냄새도 맡고 괜찮네 이러면은 그때 와인 드시면 되세요. 괜찮나요? 네. 자, 오늘 실습은 오늘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기 제가 그 따는 건 두 번 더 보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디 앉으시든지 간에 실습을 여섯 분 정도씩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스크류 캡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요것만 할 거지만 오늘은 제가 하고 여러분 따르는 거 실습 정도로 할게요. 자, 두 개는 제가 그냥 빨리빨리 따보겠습니다. 보시고 그냥 그 참고로 해주세요. 네,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두 단이 훨씬 편해요. 한 단으로 하면 한꺼번에 쭉 빼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세 분 정도가 따라 드시는 좀 실습을 해주실 건데요. 대형 사태가 코르크가 부러졌어요. 네. 일부러 그랬냐? 아니에요. 자,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코르크를 빼시고요. 자, 뭐 TV에 나오고 이럴 때는 코르크를 집어넣어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한 한 뺄 수 있으면 빼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시 넣고요. 네, 바닥에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주세요. 이럴 때는요, 코르크 가루가 병에 묻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와인이 준비가 되고 서빙될 준비가 됐습니다. 한 분단에 한 분씩 나오셔갖고요. 따르는 실습을 해볼게요. 자, 따를 때는 여러분들 와인이 지금 잔이 두 개 있죠. 자, 결혼식에 가면 막 네 개씩 있고 다섯 개씩 있을 때가 있어요. 와인잔이나 물잔은 반드시 오른쪽에 있습니다. 테이블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놔드릴 때 오른쪽으로 본인의 오른쪽으로 놔달라고 얘기했죠. 예, 오른쪽에 있으면요. 오늘은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은 먼저 왼쪽 잔에 그리고 레드 와인은 오른쪽 잔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분의 오른쪽 뒤에서 한 발 뒤에서 와인을 잡을 때는요, 여러분들 뭐 손가락 넣고 하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예, 지금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잡고요. 병의 밑에를 잡아주세요. 무거우니까 밑에를 잡고
받으시는 분이 레이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도 잡으시고요. 예, 여기서 따르실 때 잔에 3cm 정도 위로 가셔서 따르고 손목을 올려주시고 빼면 되겠습니다. 흘릴 수 있어요. 흘릴 수 있는데 그때는 냅킨이나 린넨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따를 때요. 가까이 가셔서 레이블 잘 보이도록 하고 예, 여기까지는 기울여 가셨다가 여기서부터 손목에 스냅을 줘서 따릅니다. 그리고 요 정도, 4분의 1 정도 따랐을 때 다시 올려서 빼주시면 되세요. 자, 요 실습을 분단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이 다 주셔도 좋고요. 두세 잔 따르시고 다음 분이 따라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 한 가지. 흘리면 어떡하지? 흘리면 어떡하지? 하면 반드시 흘려요. 안 흘리겠다라고 굳세게 마음을 먹고 손목에 힘을 딱 줘서 딱 끊으시면, 과감하게 끊으시면 괜찮습니다. 흘러타고 내리는 건요. 냅킨으로 닦으시면 되세요. 예, 실습을 한번. 예. 본인 잔 말고 남의 잔을 먼저 해주세요. 본인 잔 말고 남의 잔부터. 뒤에 두 줄 먼저 해주시면은 다음 분이 뒤에 두 줄 또 해주시고 직접 예 뒤에 좀 서빙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서로 도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왼쪽 잔부터. 네, 네, 그 정도면 됩니다. 예, 잘하셨어요. 제일 뚱뚱한 부분까지 오도록 한 4분의 1 정도 따라주시는 게 예, 다음 분도 한번 해주시고 옆에 분한테 좀 따라주시거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와인이 저기 이 한 병 가지고 이 분단 다 드셔야 돼요. 조금씩만 따라주시되 요 정도보다 조금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주의할 사항 한 가지. 네 잔 따라줬다고 마시면 안 돼요. 네, 기다렸다가 같이 마십니다. 네. 네, 끊는 순간만 잘 하시면 되세요. 예,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뒤에도 예, 다른 분이 또 해주시고요. 네. 네, 옆에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녀님한테 술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예. 저도 아직 못 해본, 예.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그냥 왼쪽에서 왼쪽 단에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오른손으로 따라주시거나 왼손 따라주셔도 다 괜찮지만 오른손이시면 오른손으로 따라주세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네. 예. 그럼 보이니까. 네. 자, 받으시는 분의 주의사항. 우리나라 술 받으실 때처럼 술잔을 들어주시면 따르시는 분이 굉장히 예, 불안합니다. 잔은 그 자리에 놓고 나보다 연배가 많은 분이 따라주신다 그럴 경우에는 받침대 있죠. 받침대에다가 손가락 얹지 말고 얹는 신용만 해주시는 걸로 충분히 예의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다 받으셨어요? 예. 자, 안 받은 분 계세요? 다 비었습니까? 잘 따르셨네요. 딱 정확한 정량을 따르셨습니다. 예. 네. 자, 보통은요 와인 잔을 만찬으로 할 때는요 7명 정도의 잔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만찬이 아니고 테이스팅이기 때문에 9명이나 10명 정도의 잔을 했고요. 혹시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자, 제가 저기 그 사무실에 린넨을 좀 구해달라고는 했는데요. 아마 그 구입처를 몰라 잘 못 구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 거 갖고 왔는데 보통은 이제 그 업장이나 이제 그런 데는 이런 린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를 때 들고 다니다가 흘렸다 그러면은 닦거나 저도 뭐 실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종이 냅킨 가지고 집에서 할 때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받으셨죠? 자, 오늘은 와인을 즐기는 법보다는요 그냥 즐기시려면 그냥 드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오늘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테이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장짜리 그 시음지 받으셨잖아요. 평까지. 자, 위에가 화이트 와인이고 밑에가 레드 와인입니다. 위에 오늘 날짜하고 이런 거 간단히 써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교재에다가 같이 껴서
보관하고 갖고 다니시거나 집에다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와인은 종류가 뭘까요? 예, 화이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러분한테 먼저 와인에 대한 정보를 안 드렸습니다. 이게 어디 와인이고 뭘로 만들었고 안 드렸어요.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테이스팅을 하시되, 지금 보시면 16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제일 약한 게 1, 제일 강한 게 6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줄을 쭉 그으셔도 되고, 동그라미를 뭐 5개까지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5라고 생각하면 5에만 체크를 하세요. 그거는 자유예요. 자유인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는 색의 투명도인데요. 자, 화이트 와인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색깔을 보실 때는 눈높이로 들어서 봅니다. 예, 불빛에 비춰서 보이면 잘 보이니까요. 자, 잡으실 때는 뭐 위에 잡으셔도 괜찮지만 지금 색깔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길쭉한 손잡이 부분을 잡으시면 보기가 편하시죠. 네. 자, 그래서 색깔이 처음에는 투명도잖아요. 투명도가 아주 맑다. 뭐 그러면 1에다가 체크를 하시거나 6에다 체크하시는 거나 이거 똑같은데요. 그냥 제일 맑은 거를 1로 보고 탁한 걸로 6으로 해갖고 탁하다 싶으면 3이나 4, 많이 탁하다 5나 6, 아주 맑다 1이나 2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5로 체크하는데 나 2 체크하고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 마실 때마다 해야 되냐고?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집에서 드실 때는 막 이러고 있으면요 굉장히 재수없다는 얘기 듣게 돼요. 예, 지금은 재수없는 행동이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색상 강도. 자, 이게 붉은 빛이긴 한데 뭐 아주 진한 붉은 빛일 때도 있고요, 조금 덜 연한 붉은 빛일 때도 있는데요. 강도가 어느 정도냐? 제일 세다 싶으면 6, 제일 약하다 싶으면 1인데요. 이거는 약간 무슨 색이죠? 예, 약간 노란빛, 뭐 황금빛이었잖아요. 진하다 싶으면 6으로 체크, 연하다 싶으면 1 쪽으로 가셔서 체크를 하시되 본인이 느끼시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이런 체크를 할 때는요, 어제 거보다, 아니 뭐 지난주 거보다 더 연하네, 이런 정도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세요. 자, 다음 것도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 쭉쭉쭉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향을 좀 맡으셔야 돼요. 자, 향을 맡는데, 자, 체크하기 전에 먼저 이거 빼먹었네요. 건배부터 한번 하셔야죠. 자, 그 와인은요, 첫 번째 색으로, 두 번째 향으로, 향이 한 70% 돼요. 마지막에 맛을 보는 거는 확인하려고 한 20% 정도로 확인합니다. 자, 향을 한번 맡으시고, 예, 그 잔을 이렇게 다 따랐을 때, 자기 잔 왔을 때 향 정도 이렇게 맡아보시는 건 괜찮은데 벌컥벌컥 들이키시면 실례입니다. 자, 모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와인을 마시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따라졌을 때, 그 테이블에 따라졌을 때 건배를 하고 마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건배는 누가 하느냐? 그날의 주빈이 합니다. 오늘 주빈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요. 자, 건배를 하실 때 양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해주시고요. 옆에 안 계시지만, 네. 그리고 앞뒤로 있는 사람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그게 건배의 원칙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건배 해주시죠. 자,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부딪히실 때, 자, 예, 잠깐만요. 부딪히실 때 잔을 보시면 비싼 잔은요 위에가 얇아요. 앞으로 부딪히시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뚱뚱한 부분 있죠. 뚱뚱한 부분 기울여서 부딪히시는 게 제일 맑은 소리가 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자, 잔을 보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눈을 보시면서.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잔 정도 깨져도 괜찮아요. 예, 예. 네. 인사하시면서 덕담 정도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잠깐 예, 입도 한번 축여보시고,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자, 원샷 안 됩니다. 원샷 안 돼요. 왜? 네, 여러분들 평가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맛이 어떻습니까? 예, 달달하다, 맛있다, 좋아요. 예, 좀 시다. 자, 앞으로 평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천천히 좀 드시면서 평가하실 거고요. 자, 건배할 때 하나 더. 멀리 있는 사람하고 건배해야 된다. 내 테이블에 건너편 사람 일어나서 뭐 이렇게 건배를 하시려고 가시면은 테이블이 엎어지거나 와인잔이 쏟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할 때는요, 멀리 있는 한 테이블 건너분하고 하실 때는요, 눈높이 정도 들어주시고 목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해볼까요?
뒤에 분들하고도 해주세요. 네, 옆에 분. 예, 닿을 수 있는 거리면 부딪히시고요. 멀면은 들고 목례 정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분하고는 건배하시고요. 네. 자, 나머지 항목들도 아까의 기준에 의해서 향을 맞는데요. 그 다음이 뭐였죠? 산미, 신맛이 어느 정도? 세면은 6, 약하면 1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항목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트, 단게 많으면 6, 안 달면은 한 뭐 0이나 1 정도. 그 다음에 열감은요, 아,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끈한 정도. 마셨을 때 약간 끈기가 있고 좀 끈끈한 이렇게 그런 맛이 난다라면은 6, 뭐 그런 게 없다 1 정도 써주시고요. 열감이라고 하는 건요, 산패라고 하는데 조금 열을 받아서 와인이 좀 변질됐다라든지 부정적인 의미로는요, 혹은 이렇게 조금 너무 더운 포도의 느낌이 난다, 그런 거를 열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나중에 산패된 와인들을 한번 드셔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과실향 중에서는요, 신선한 과실향, 뭐 그런 쪽에 많은 와인하고 좀 더 농익은 과일 맛이 나는 와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과실향을 두 개를 구별해 놨고요. 예, 그 진한 과일향은 뒤에 그 잼 풍미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잼 같은 그런 약간 좀 농축된 향이 나는 그런 와인들이 있어요. 맛과 향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세요? 네, 예, 공부하는 느낌 나죠? 자, 그리고 풀향하고 나무 풍미는요, 보통 와인에서는 탄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탄닌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분리를 해놨습니다. 약간 부추나 풀향이 나는 와인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나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향이라고 하는 건요, 뭐 삼나무나 혹은 뭐 저기 소나무향 같은 게 우리나라 와인들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는 참나무에서 탄닌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떨떠름한 정도. 예,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토론은 안 하셔도 돼요. 왜? 내 입맛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옆에 분하고 토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이게 좀 세다고 느끼는데 옆에 분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얘기들 좀 하실 수는 있죠. 그다음 뭐죠? 예, 아, 바닐라나 초콜릿. 예, 요거는 좀 외국 와인 중에서 잘 익은 와인들은 이렇게 조금 더 숙성된 맛이 납니다. 근데 요 와인은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이 구조감. 예, 구조감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 열관 모든 항목들이 아주 잘 균형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와인 같다라고 하면 점수가 높고요. 아, 이런 거는 좀 너무 달다, 너무 세다, 혹은 너무 좀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런 거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식과의 뭐 조화는요, 조화 밸런스. 그게 구조감이랑 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요. 구조감은 제가 말씀 조금 잘못 드렸네요. 지금 얘기했던 게 밸런스고요. 구조감은 와인 안에 약간 뭐랄까요, 뼈대가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인데요. 보통은 산미하고 같이 연결을 많이 합니다. 와인이 이렇게 맹탕인 와인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각이 좀 서 있는 그런 와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와인 드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구조감은 그거고 밸런스는 아까 얘기대로 앞에 항목들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조화가 돼서 아주 좋은 와인이라는 느낌이 난다라는 게 균형이라고 밸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과의 조화에서는요, 이 와인을 딱 마시니까 어떤 음식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게 떠오르는 게 많으면 6. 그 다음에 좀 생각이 잘 안 난다, 이거는 좀 음식하고 먹기에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1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 줄 평은요, 그냥 쓰고 싶은 것, 뭐 굉장히 좋은 와인 같다, 맛있다, 뭐 내 인생 와인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떤 분은 뭐 10점 만점에 몇 점,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밑에는 제가 그냥 참고로 썼습니다. 혹시 이 와인과 음식이 잘 맞을 만한 게 있으면 좀 쑥 나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가 나네요. 예,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예. 한 분 정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와인이 향이 어떻습니까? 무슨 향이 나는 것 같으세요? 혹시 익숙한 향이 있나요, 이 와인에? 살구향. 네, 네, 예. 살구, 복숭아. 예. 향이 나는 거 다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다 뭐 이상한 것도 괜찮습니다. 사과, 사과향. 예. 다른 향은 어떤 게 나요? 살구잼. 예. 살구하고 살구잼은 또 다르죠. 예.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없을 수 있어요. 본인이 느끼는 것만 얘기하셔야지 괜히 만들어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혹시 다른 향이 좀 납니까? 자두. 예. 우리나라 과실들 예, 좀 특징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제가 한번 좀 던져볼게요. 파인애플은요? 나요? 안 나요?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고 예, 어쨌든 적어보겠습니다. 예, 파인애플도 예. 자, 혹시 다른 과실도 좀 있나요? 예. 자, 없는 거 만들어서 말씀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와인의 향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개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과실 계열이 있어요. 예, 뭐 아까 얘기했던 살구, 자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대부분 다 과실. 자, 그 다음에 두드러지게 또 나오는 게 꽃향 계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남자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왜?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가 꽃향기 맡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졸업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꽃향기는 안 맡고 사진만 찍고 그냥 버렸죠. 예, 여자분들은 혹시 꽃향기를 맡으실 기회가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가 사줬다, 남편이 사줬다. 예, 저도 꽃 안 사준 지는 오래됐습니다. 꽃향기가 와인에서 사실 많이 나요. 근데 우리가 꽃을 별로 친숙하게 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도 꽃향기가 날 겁니다. 자, 후리지아 같은 게 좀 날까요? 예, 후리지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예, 뭐 모르시는 남자분도 많이 계세요. 자, 안개꽃 같은 것도 좀 날까요? 노란 장미 같은 향기를 맡아보셨을까요? 예, 그런 향기들이 좀 날 수 있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저도 꽃향기는 익숙하지를 않아요. 예, 꽃을 파는 데를 잘 안 가기 때문에 예, 꽃집을 지나가다 가끔 들어가서 화분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꽃을 만져본 적들은 요즘 좀 많이 있어요. 왜? 저도 꽃향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향을 맡아보려고 많이 합니다. 장미도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색깔에 따라서 다 향이 다르죠. 꽃향 계열이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꽃을 좀 친숙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와인을 많이 마시는 데들은요. 꽃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바이올렛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향 맡아본 적이 잘 없습니다. 자, 아카시아 향기 같은 거 좀 나나요? 예. 예, 아카시아 나는 것 같죠. 왜? 우리는 아카시아는 조금 많이 맡아봤어요. 예. 코스모스 같은 거 나나요? 코스모스 할 때는 별로 바빠서 예, 향 맡을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와인 공부하시면요. 마트에 가실 때 꽃집은 잘 없죠. 예. 그 야채 파는 데 있죠. 야채 파는 데 가셔서 저는 이제 하나로 마트를 주로 가면 옛날에 하나로 마트에서 전부 야채를 이렇게 오픈해 놓고 비닐에 안 싸놓고 있었는데 요즘 거꾸로 해요. 하나로 마트가 다 비닐에 싸놓고 이마트가 오히려 예, 열어놓더라고요. 그럼 가능하면 향을 한 번씩 좀 맡아보세요. 사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냥 몰래 맡고 예, 뭐 무향도 맡아보고 당근 흙도 맡아보고 감자도 맡아보고 부추 같은 것도 좀 많이 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중에 와인에서 부추향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맡아보신 분만 알 수 있지 내가 안 맡아봤으면 그게 부추향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뭐 샐러리나 이런 좀 그런 약간 향이 강한 허브류도 좀 많이 맡아보셔야 와인에서 이런 향이 난다 안 난다를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계열은요. 아까 지금 얘기한 부추나 풀하고 나무 계열의 향이에요. 예, 크게 요 세 가지가 분류되는데 어떤 와인은 요런 게 두드러지고요. 어떤 와인은 요런 게 좀 두드러집니다. 자, 오늘 와인 화이트 와인은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전부 다 과실이에요. 과실 쪽이 좀 더 여러분들 친숙하기도 하고요. 이 와인 자체가 과실의 향이 좀 많이 나는 와인이라서 그래요. 자, 와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병 예, 잠깐만. 나중에 지역 얘기를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그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경북 영천의 고돌이라고 하는 와인이에요.
예, 이름 잊어버리지 않죠. 예, 고돌이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거봉포도 잘 아시죠? 거봉포도로 만든 와인이에요. 그 고돌이라고 하는 데는요, 영천의 지명 이름이에요. 고도 1리입니다. 여기가 만드는 데가. 그래서 고도 1리의 이장님이 만드는 와인이에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이분이 이렇게 반갑게 전화 받으시고, 어버이날이라서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예, 저기 여행 가고 있다고. 예, 이장님이십니다. 제가 농담으로 가끔 얘기합니다. 여기는 와인은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브랜디 아이스 와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와인에다가 새 다섯 마리를 좀 그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웃으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 계시죠. 예. 자, 고돌이가 원래 이제 그 저 화투에서 새 다섯 마리가 모이는 저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고 소개하기에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새 다섯 마리 그려주면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예,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넣어주고 계세요. 예, 굉장히 와인 잘 만드시는 분이고요. 그 거봉의 향을 되게 잘 살려서 화이트 와인으로 했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예, 조선 비즈라고 하는 예,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작년이네요. 예, 주류 대상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굉장히 그 높은 상을 받은 와인이에요.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예. 화이트 와인은 경쟁성이 좀 있어요. 예, 화이트 와인은 외국 사람들이 마시고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소믈리에들도 레드보다는 화이트 와인은 훨씬 더 월등하게 품질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와인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요, 그 외국 와인을 화이트 와인을 먹을 때의 마음 자세하고 지금 이 와인을 먹을 때의 마음 자세는 조금 많이 달라요. 예, 그 외국의 화이트 와인들은 풀이나 나무 향이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샐러드나 그런 야채들 그 저기 샐러드하고 먹을 때 너무 잘 맞는 느낌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인은 조금 더 화사하고 과일 향이 많이 나잖아요. 과일 향이 많이 나다 보니까 샐러드하고 매칭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와인하고 어울리는 음식은 좀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체크 다 하셨죠? 예, 요거는 버리지 말고 계속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체크한 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10주 후에 다시 이 와인을 마셔보시면요, 전혀 다른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버리지 말고 놔두시고요. 혹시 내가 버릴 것 같다 그럼 저를 주세요. 제가 스캔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파일로 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도 연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죄송합니다. 충북 영동의 예, 컨츄리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여기는 저기 할아버지가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해서 아버지한테 넘어가고 지금은 손자가 그 와인을 만들고 있는 3대가 가고 있는 와이너리고요. 특이하게 여기는요, 자연주의 와인을 표방해서 그 발효 정지제라고 하는 뭐 무수 화황산이나 일체 첨가물을 안 넣고 만든 와인이에요. 뭐 첨가물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와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뭘 잔뜩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몇 방울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안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을 추가해서 만든 와인이에요. 자, 요즘에는요, 특히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서유럽, 동유럽 말고요,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칠레나 아르헨티나, 호주나 뉴질랜드, 남아공 이런 데는요, 코르크를 쓰는 대신에 이렇게 스크루캡들을 많이 씁니다. 코르크는 참나무 껍질, 오래된 참나무 껍질, 한 뭐 30~40년 된 이상 된 참나무 껍질을 쭉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그 구멍을 펑펑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크루캡을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코르크를 쓰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만드는 게 산소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오히려 코르크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 보호에 도움이 된다. 감론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코르크를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는 해요. 자, 이거는 쉽게 돌려 딸 수 있는데, 자, 이거 딸 때도요, 좀 간지나게 딸려면요, 뚜껑을 잡고 따지 말고요. 뚜껑을 잡고 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소주 따는 느낌 나잖아요. 밑단을 잡고 따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따지네요. 예. 자, 그리고 마시다가 오늘 다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르크를 끼워 넣는 것보다야 뚜껑을 닫아 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닫고요. 그 다음에 휴대를 하기에도 위험성 없이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와인을 처음에 따면요, 알코올 향, 좀 안 좋은 향이
처음에 많이 납니다. 따라 놓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따놓고 조금 있다가 따라 드시는 게 조금 더 와인의 맛을 즐기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드시는 와인은 그 경북 영천의 고도래 와인은 영천의 약간 대표적인 와인이에요. 영천은 경상북도의 아주 큰 포도단지가 영천이고요. 그 다음에 충북 영동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도단지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 3대 포도단지를 얘기하면요. 충북 영동, 경북 영천, 그 다음에 전북 무주 요 세 곳을 주로 씁니다. 충북 영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캠벨 포도라는 걸 가지고 와인을 많이 만들고요. 경북 영천은 MBA라고 해서요. 머루포도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머루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 별명이 머루포도일 뿐이에요. 머스캇 베일리 A라고 MBA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전북 무주는요. 진짜 머루를 가지고 와인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세 지역이 크게 차이가 좀 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레드 와인도 아까처럼 몇 분이서 같이 따라주시면 될 텐데요. 맨 앞에 분이 맨 뒤에 분부터 먼저 따라주실래요? 그리고 맨 뒤에 분 따라주시면 맨 뒤에 줄에서 한 줄 앞을 따라주시고 그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한번 따라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오른쪽 잔, 예, 오른쪽 잔인데 레이블이 잘 보이도록 잡고 예, 앞으로 갔다가 콸콸콸 그리고 손목 스냅을 줘서 꺾어서 올리시고 예. 한 분 말고 세 분 따라주시면 네, 그분이 옆에 그냥 따라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음 주에 앉을 때는요, 조금씩 앞뒤를 넓혀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가서 뒤에서 따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 뒤 책상을 치시면 잔이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뒤의 간격을 조금 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에 화이트 와인 다 먹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을 드렸어요. 그 저희가 와인을 좀 더 많이 먹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는 비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와인을 그냥 컵에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술을 버려요? 예, 버려도 됩니다. 예, 음식도 버려요. 예. 굉장히 여러분들 전문가틱하게 잘 따르세요. 예. 예. 자, 따를 때요. 자, 에티켓이요. 따르는데 내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어제 내가 영숙이랑 어쨌네 이런 거보다는 따라주시는 분의 손길을 잘 봐주시는 게 큰 예,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애정이 좀 과하셨어요. 네. 네네.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예.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예, 이거 다 드시고 가시면 금지 걸리죠. 예. 다 드시라고 하는 거 아니고 향만 맡고 그냥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조금씩 남았죠. 자, 아까보다는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요것도 와인도 레드 체크를 하시고요. 요거는 조금 달까요? 네. 향을 좀 잠깐만요. 잔을 밑에 놓고 한 두세 바퀴 돌려주세요. 향을 조금 날려보낸 다음에 향을 맡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톡 쏘는 향이 처음에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맛은 아니에요. 요거 좀 한 1, 2분 정도 날리시면요. 좀 더 부드러운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좋겠습니다. 자, 잔을 돌리실 때요. 바닥에 놓고 돌리시는데 오른쪽으로 돌리시지 말고요.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세게 돌리시면요. 와인이 앞으로 확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돌리시면 세게 돌리더라도 나한테 튀어옵니다. 네. 자, 향과 색을 보시고 고기 체크를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속에 드시려니 좀 힘들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뭐가 꼭 높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투명도하고 색상 강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맞췄고요. 레드 와인도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진한 편인데 약간 연한 색 중에서 투명도가 막 맑으면서 색깔이 이제 있는 경우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진한 거는 투명도는 없고 강도가 높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TV에서 무슨 저기 건강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기억나는데요. 그 아마 저기 무한도전에 있는 광희가 옛날에 나오기 전에 그 프로에 나왔었는데 0.1%의 설탕물을 쭉 거기 출연하는 사람 주고 달냐 달지 않느냐고 체크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달다고. 하나도 안 달다고 한 사람이 아마 광희였던 것 같은데 콜라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웬만큼 단 거는 달게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와인 답니까? 안 답니까? 네, 달다고 아마 많이 느끼는데 안 단대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평소에 설탕이나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너는 3인데 왜 나는 5야?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아, 예, 열감은요. 와인이 조금 이렇게 끓었거나 열을 많이 받아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말씀드린 건데요. 그건 나중에 아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체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색색까지 펜으로 예, 써주고 계십니다. 자, 체크해 주시면서 제가 저거 말씀드릴게요. 끝나시고는요. 와인을 컵에다가 다 버리시고요. 와인 잔을 먼저 드시고 물로 한번 헹궈서 잘 물기만 털어서 다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기를 나중에는 닦아 주시는 것까지 실습을 할 텐데요. 누군가가 이건 또 핸들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물기 그 비누 같은 걸로 닦으라는 거 아니에요. 비누 쓰시면 안 됩니다. 물기만 잘 묻혀서 안에 그 오물들만 털어서 깨끗하게 보일 정도만 해서 갖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 남은 거는 컵에다 버리셔서 컵을 버리시고 컵은 그냥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져가셔도 돼요. 예. 자, 한번 여쭤볼까요? 이 와인은 무슨 향이 나나요? 포도. 예. 당연히 포도. 예, 포도맛 많이 나죠. 예, 포도 와인은 포도 맛이 원래 많이 납니다. 외국 와인은 포도맛 잘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와인들은 포도맛 많이 나요. 예, 진짜 그래요. 또 다른 맛은 뭐가 나세요? 예, 머루로 만든 와인이 맞아요. 그래서 머루 맛이 많이 나실 거예요. 다른 맛도 좀 납니까? 풀향. 예, 풀향 중에서 혹시 마른 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이해하실 텐데 그 벌처하거나 제처하거나 하면 풀이 예, 마르는 그 향. 예, 그런 거가 날 수도 있고. 예. 아, 예. 아까 제가 열감이라고 했잖아요. 요 와인에서 조금 열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와인이 조금 예, 뭐 오래됐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와인이 무슨 향기가 나요? 이러면 뭐 맛있어요. 뭐 좋아요. 끝.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마칠 때쯤 되면요. 3개 정도 얘기해 주세요. 무슨 향이 나고 무슨 향이 나고 무슨 향이 나요. 근데 과일 쪽에는 무슨 향이 났고 꽃에는 무슨 향이 났고 나무 쪽에는 무슨 향이 났어요. 너무 무리겠죠. 과실 중에 한두 가지 얘기하시고 나머지에서 하나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와인 어때? 프리지아 향이 좀 나고 장미 향도 좀 나고 약간 삼나무 향도 나는 것 같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예, 그게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뽑아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향과 맛을 분리해서 느끼고 그걸 즐긴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훈련을 좀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우리나라의 큰 포도 클러스터 단지가 영동군, 그 다음에 영천시, 그리고 무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들이 와인을 앞으로 한 12주 정도 공부할 때 책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책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책입니다. 참 쉬운 나의 첫 번째 와인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범죄 심리학자가 와인에 빠져서 쓴 책인데요. 범죄 심리학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와인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와인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 책을 사실 수 있으면 사셔서 한 챕터씩 세미나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다음 주에 와갖고 다 읽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술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요거는 뭐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뭐 에피소드도 많고 와인에 대한 상식도 간단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요 와인 10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조금은 지루해요. 그래서 한번 서점에 가서 보시고 본인한테 맞을 만한 책들 사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없나요? 있죠. 예, 사진 안 찍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은 조금 전문 서적인데요. 아, 저는 이 책이 참 좋습니다만 절판됐어요. 예, 아마 안 팔 겁니다. 중고 서적에 가끔 있고요. 이거는 엔리코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믈리에가 쓴 책인데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오프너가 이 사람 헌정 모델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되게 젊은 사람인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서 여기는 와인 그 색깔별로 혹은 와인의 향취를 이렇게 맛보는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 아주 재밌는 책이라서 추천드리는데 어떤 분은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요 책을 더 많이 말씀드립니다. 와인 테이스팅 노트 따라하기인데요. 꼭 테이스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와인을 스타일별로 잘 분류해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와인은 어떤 스타일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겠습니다. 책이 좀 비싸요. 네.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책들은 거의 백과사전류의 책들이에요. 예. 와인이라고 하는 예. 책이고요. 이름이 같은데 다른 분이에요. 예. 요 분은 저기 그 애플 와인 파라다이스라고 우리나라 거의 초창기 와인 만드신 분이고 이분은 마주왕을 만드신 분. 예. 이름이 똑같은데 예. 거의 쌍벽을 이루는 두 분이서 서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 나 그 사람 아니라고 이런 얘기로 합니다. 둘 다 책이 비슷한데요. 여기가 조금 더 개정이 많이 됐어요. 뭐 아주 자세하게 더 들어갔기 때문에 요 책을 좀 더 추천하는데 요 책이 좀 더 책으로 소장하기에는 좀 더 멋있어 보이는 책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둘 다 전문 서적이지만 요쪽이 조금 더 전문 서적이라고. 저도 이 책을 놓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 여기만 찾아볼 정도로 요 책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예, 글이 너무 글자가 작고 이래서 보기는 좀 나빠요. 예, 흑백입니다. 칼라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와인을 조금 뭐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이 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예, 와인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보는 책인데요. 지금 4차 증보판이 나와서 지금 2017년판이 나와있나 이럴 거예요. 예전 버전보다는 최신 버전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와인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와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농사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와인을 좋아하다 보면은 어떻게 만드나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겠죠. 이 책도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인데 관심 있으시면 여기까지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보실 수 있는 책은요. 이 책이 아마 제일 쉽긴 할 거예요. 만화책인데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 와인.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 오류가 좀 많아요. 예, 그리고 약간 너무 좀 과한 얘기들을 상식인 것처럼 써놓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주 추천하진 않지만 입문서용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의 물방울 보다야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벼운 책은 아까 그저 김준철 그 왼쪽에 책 쓰신 분 와인 어떻게 즐길까 그냥 이렇게 에세이처럼 쭉 읽기 좋은 책이라서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뭐 온라인 서점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선물 많이 한 책은 이 책이었어요. 와인 천재가 된 홍대리라고 그냥 이렇게 약간 소설식으로 쓴 건데 회사 내에서 한 사원이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옆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내용들 약간 그냥 이야기식으로 술술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내용 굉장히 충실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요리책들 그 다음에 와인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인데 참고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도서관에서 심심할 때 하나씩 빌려보실 수 있으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거보다는 영상 같은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어둠의 경로로 이런 거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먼저 보시면 사실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멋진 날이라고 되는데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이고요. 그 요즘에 저기 브래드 피트하고 바람 났다라고 알려져 있는 마리온 꼬뚜아르, 예, 그 배트맨에서 나쁜 역으로 나왔던 그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포도밭을 삼촌이 물려주고 조카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그 포도밭을 팔아버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마을에 이쁜 여자를 만나서 연애에 빠져갖고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보면은 그냥 와인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재미있어요. 한번 그 보시면 와인 공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이드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요. 굉장히 찌질한 남자 얘기입니다. 예, 아주 찌질한. 예, 제가 아는 모든 남자 중에 가장 찌질한. 전 부인의 결혼식에 가기 싫어서 찌질한 행동을 하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제 친구인데 결혼을 한다 그래서 나파밸리, 미국의 나파밸리를 쭉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주 찌질한 얘기인데, 나중에 정말 찌질한 장면이 나와요.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보려면 보세요. 예. 와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예. 나파밸리 쪽 이제 투어하면서 와인 마시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대로 재미는 있어요. 자, 근데 찌질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키아노 리브스 나오는 옛날 영화인데요. 요게 좀 이렇게 와인 만드는 거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양조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데요. 영화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재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름 위의 산책이라고 해서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부인이 있는데 여행을 하다가 또 이제 예, 사랑에 빠지는 예,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거는 와인 만들고 와인밭이 뭐 포도밭이 불에 타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인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그 원작은 버틀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저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예. 미국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계기가 됐었던 파리의 쇼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은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재미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드라마 중에서 와인에 대한 이제 일드가 좀 있어요. 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구해 보세요. 저기 그 기무라 타쿠야라고 굉장히 유명한 일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속한 우리나라 치면 H.O.T 정도 되는 그 스마비라는 그 그룹의 한 멤버인데요. 드라마에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고 온 소믈리에인데 일본에 와서 겪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그냥 재밌게 해놨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자, 그리고 만화로 되게 유명한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일본에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너무 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관심이 되시거나 누가 구해줄 수 있으면 보셔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좀 더 좋은 거는요, 다큐멘터리들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VOD나 이런 데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으면 와인에 대한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드 옵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와인 산업이 부흥되는데 외국의 어떤 시각들 이런 거 나오고요. 와인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다큐멘터리들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그 저 에어클라스라고 하는 곳에 와인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유료인데요. 여기서 하는 내용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신다면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저 다음 시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와인을 왜 공부하는지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오늘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와인을 왜 공부하느냐? 와인을 공부한다는데 좀 여러분들 오늘 그 지난번에 면접 때 얘기하신 걸 제가 잘 들었기 때문에 왜 공부하신다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와인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고 싶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혹시 물어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와인의 거부감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와인에 대한 거부감들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자, 와인 공부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와인까지 공부해야 되냐? 그냥 술인데 마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죠. 품질이 굉장히
아주 뭐 천차만별이에요. 좋은 와인도 있고 더 좋은 와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 국가도 굉장히 많고 지역도 많고 포도의 품종도 굉장히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인들은 우리나라 말이 좀 써 있어야지 우리나라 와인도 영어가 써 있고요. 외국 와인은 그 나라 말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이게 이태리언지 독일언지 프랑스언지 스페인언지 모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와인 고르라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자, 왜? 우리는 소주도 있고 전통주도 있는데 왜 와인을 마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 근데 와인은 이미 우리 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토불의 음식 문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토불의에 이미 다가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한국 와인은 신토불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술은 꼭 공부하면서 마시는 거 아니다. 그냥 마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소주를 꼭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요. 와인은 내가 마시고 있는 와인이 어떤 와인이고 어디 와인이고 뭘로 만들었다는 걸 알면은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상한 마력이 있는 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마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부하는 이유.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와인들을 많이 사오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와인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와인을 공부하러 오시게 되면은 비슷한 분들끼리 어울리시면서 좀 더 그런 그 어떤 공부하는 동기가 많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인 학교에 잘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와인에 대해서 요즘에는 저 회사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나 어떤 그런 그 저 부분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왜? 와인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있던 음식들이 고기 위에는 거의 없어요. 와인을 얘기하면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서양 음식 문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컨텐츠를 가진 예, 요리나 혹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적으셔도 되는데 예, 이 책에 나오는데 예.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서 와인을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와인은 친환경 농산물 그 다음에 무역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도 하고요. 문화 애호가들은 와인을 가지고 재테크를 할 정도로 경매품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트렌드나 기업 문화의 변화에서 컨텐츠나 스토리의 경쟁력 얘기할 때도 와인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도 공부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돼서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는 것보다는 와인을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기도 하고요.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요. 와인은 저한테는 뭐 비즈니스 파트라고 썼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 친구 자체가 저한테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좋은 친구는 다른 좋은 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좀 많이 해주는 역할을 하죠. 와인을 드시고 있으면요. 와인도 저한테 좋은 친구지만 와인으로 인해서 다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와인이 굉장히 좋은 얘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기 여러분들 계시지만요. 저는 와인을 같이 즐기면서 항상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와인을 즐기시게 되면요. 와인을 꼭 뭐 비싼 거나 좋은 거를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와인을 즐기시다 보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걸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예. 자, 와인의 역사는 오늘 원래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